박열 감독이 이끄는 안양 정민기 골키퍼가 오늘 두 경기 연속 출장이고요. 최호정, 유종현, 김형진, 김상원, 구본상, 안성빈, 이정빈, 양빈 선수가 오늘 떴습니다.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선수입니다. 은평국 골키퍼, 아슐마더프, 이으뜸, 여봉훈, 이한도, 최준혁, 박정수, 여름, 펠리페 선수가 보였고요. 이진영 선수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짙은색 유니폼이 안양입니다. 흰색 상의가 광주입니다. 한 선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좀 득점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이 좀 장점일 수 있겠어요. 네, 이 지금도 팔라시오 선수가요. 네. 이 선수의 공격력이 대단합니다. 네. 좋아요. 살아났죠? 올려줬습니다. 아,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고요. 다시 볼 따냈습니다. 김정한 선수입니다. 크로스 펠리페 쪽 통과 마울이 나옵니다. 펠리페가 뜰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야, 유정현 선수로 지금 펠리페 선수가 전담 마크맨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지금 VR에서 지금 아마 네. 이 그림을 봤어요. 예? 네? 앞쪽으로 나오면서 한번 팔이 휘두르는 장면이 얼핏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주심 이 상황은 네. 아, 그림으로서 지금 서동진 주심이 자 여기서 뭐? 자 서로 간에 어떤 좀 좋진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아하 이 행위는 야 어떻게 이것을 볼 건지는 네. 예,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름 선수가 네. 아 퇴장이에요. 네, 다이렉트 퇴장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퇴장이 나왔습니다. 펠리페 시작하자 그렇죠. 맞아 3분 만에 네. 퇴장을 당하는 펠리페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동진 주심이 지금 네. 온필드 리뷰 갑니다. 주심 뭐 부심들이 못 보는 곳에서 반칙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카메라가 그렇죠. 저거 보세요. 네. 놓칠 리가 없죠. 자 지금은 어찌 보면 유정현 선수가 상당히 현명한 거예요. 자 판독 자, 자체가 네. 확인이 끝났고요. 서동진 주심이 어떤 다이렉트 네. 퇴장을 줬는데 네. 판독 결과 나옵니다. 아 경고 아 삭감이 됐네요. 네. 네. 자 좁은 공간이에요. 오른쪽 빼냈습니다. 한번 접을 듯 올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들어갔다. 이야 대박입니다. 로스터 네. 채팅 와. 지난 경기 저 득점을 만들어냈던 조합이죠. 네. 팔라시우 선수 그리고 지금 김상원. 와 이게 또 들어가네요. 자 대박입니다. 전광석 같처럼 오른쪽 돌파 그리고 크로스. 지금은 김상훈 선수인데요. 네. 두 경기 연속골이고요. 네. 지금 팔라시우 선수의 얼리 크로스 완벽했고요. 이건 작품이네요. 네, 김상훈. 와, 네. 이건 공식입니다. 안양은요. 네. 파울 아니에요. 완전 화나산입니다. 네. 자, 이정빈 선수입니다. 이정빈이요. 이정빈 걸렸어요.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 아주 적절히 띄우기 좋은 위치예요. 자, 올라갑니다. 네, 갑니다. 찬스인데요. 네. 자, 일단은 수비 머리 먼저 맞았고 흘러나온 볼 슛. 몸에 맞고 쳐집니다.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안양입니다. 네, 좋아요. 네. 팔라시우인데요. 팔라시우 선수인데요. 자, 접고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몰고 들어갑니다. 자, 조규성 슛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슛 들어갔다. 들어갑니다. 네. 이정빈입니다. 또 들어갑니다. 와 대박이네요. 2대 0입니다. 야 지금은 팔라시우 선수의 종이 접기가 완벽했고요. 네. 자 리바운드 된 볼에 대한 집중력 이정빈이 마무리를 합니다. 네. 안양 대박이네요. 이정빈입니다. 이정빈 선수 오늘 해내네요. 이정빈 선수를 기용했던 것이 적중했습니다. 오늘 또 신의 한수였나요? 신의 한수죠. 네. 2대 0입니다. 안성빈. 자 팔라시우 팔라시우스 팔랑팔랑합니다. 네 팔랑합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아, 팔라시우스 때립니다. 때립니다. 네 살짝 지나갔습니다. 자 조금 길 듯. 뚫렸습니다. 찬스. 팔라시우스 팔라시우스 오른쪽 비어 있고 팔라시우스 팍 들어갑니다. 좀 길었어요. 그래도 공 차나 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팍 들어갑니다. 아 깃발이 올라갔나요? 야 지금도. 네. 순간 한 템포 있잖아요. 네. 템포가 빨라요. 네. 자, 한번 갑니다. VR과 소통합니다. 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네. 뚫렸었는데 1부심 박균형 그 1부심이 들었어요. 일단 깃발은 올라갔고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인 결과 나옵니다. 업사이드입니다. 네. 네, 업사이드 확인이 됐습니다. 빼곡하니까 뒤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갑니다. 깊숙합니다. 골키퍼 쪽. 놓쳤어요. 들어갔어요. 네. 노스톱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네. 야, 지금 정민기 골키퍼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자신이 처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네. 이 강구가 무섭던 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두현석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양쪽에 13번이 오늘 네. 득점 포를 터뜨리네요. 안성빈인데요. 과감하게 네. 갑니다. 안성빈 접었어요. 네, 찬스인데요. 비어 있습니다. 찬스죠. 한번 잡고 슛! 들어간 골! 이야! 들어갑니다. 구원장 해냅니다. 네. 네, 대박 슈팅 나옵니다. 와! 오늘 오른쪽 측면 크로스는 100%입니다. 구본상의 수비에 컨트롤 타워였다면 네. 하지만 오늘의 또 세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심에서입니다. 구본상입니다. 네. 와 대박 슈팅 나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안양 종합운동장 이야, 축구의 진수를 만끽하고 네. 있습니다. 어, 한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어요. 이정빈 선수인데요. 네. 뒷공간 좋아요. 뒷공간. 자 펠리페 펠리페 빗났습니다. 왼발슛 손에 닿았다라는 어필을 해봅니다. 자 조규성 팔라시오스 쪽을 봤습니다. 아, 공간 열렸어요. 야, 공간 열렸어요. 오른쪽 뚫렸어요. 알렉스는 가운데 팔라시오스, 있습니다. 알렉스는 가운데 팔라시오스 오! 두 번째 골 세 번째 그렇게 자 전반전 45분 보신 것처럼 3대1 네 골이 나왔습니다. 안양이 앞서면서 이제 후반전을 기다리겠습니다. 후반전 45분에 광주가 원정 구장을 자신들의 극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요. 대반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지 45분이 시작됩니다. 육류를 좋아하죠. 오, 잘 끊었어요. 3대1이에요. 뚫렸어요. 3대1인데요. 3대1이죠. 알렉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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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예요. 자, 직접 선택이냐. 내줍니다. 조규성이죠. 조규성. 슛입니다. 아하, 떴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상대가 볼을 잡기 전에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네. 자 펠리페 쪽입니다. 펠리페 달려갑니다. 자 이제 해야죠. 해결해야죠. 박철수 선수는 아직 없어요. 해결해야죠. 자 가위 접고 뒤로 내줍니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뺐어요. 슛!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네. 야 여기서 열렸거든요. 이걸 놓치네요. 지금은 조금 아쉬운 두현석 선수였는데 컷백 완벽했죠. 네. 자 지금은 가까운 골보다 먼 쪽으로 차는 것이 네. 정민기 골키퍼가 예측을 했어요. 네. 네. 김상원 접고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규성입니다. 이야 스나이퍼고요. 시즌 골잡입니다. 시즌 10호 골입니다. 조규성. 와 토종 골잡이의 부활이고요. 네. 이야 지금 골 셀레브레이션. 네. 발라시오 선수하고 아주 경쾌한. 스몰 세러머니를 보여줍니다. 4대1입니다. 저 타점 보세요. 네. 야, 골키퍼의 유평골 골키퍼가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점프력 보세요. 이야, 네. 스나이퍼 조규성입니다. 저기, 네. 저 강주 선수들 못 내려와요. 네. 네. 자, 알렉스입니다. 자, 갑니다. 자, 조규성은 갑니다. 가운데. 가는데요, 알렉스인데요. 자, 때릴까요? 줄까요? 돌아가죠. 좋습니다. 찬스인데요. 슛! 골키퍼 정면. 슛!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빨라시오스입니다. 해냅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와, 광주가 무너집니다. 와, 야, 이제 안양 대단하네요, 진짜. 네. 김영렬 감독이 우뚝 섭니다. 네. 야, 윤평국도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골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야, 이, 네. 야 안양 무섭네요. 오, 이렇게 되면 또 역습이에요. 또 역습이에요. 네. 조규성 가는데 알렉스 있어요. 연결 반대쪽 알렉스. 조규성 갑니다.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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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예, 자, 발라시오스. 발라시오스 슛. 들어. 아, 옆으로. 살짝입니다. 윤병국 슈퍼 세이브는 하지만요. 네. 강주의 수비수가 못 내려옵니다. 조규성 걷어냅니다. 역습이에요. 또 역습이에요. 알렉스 못 나와요. 네. 자, 자, 지금 갑니다. 또 알렉스. 자, 발라시우스 가고요. 자, 김원민 선수도 한 대. 자, 이야. 슛! 와, 대박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이 알렉스 보세요. 이 지금 문학입니다. 와. 완전히 골키퍼 키를 넘기는. 이야, 이거는 미호기 골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이 안양과 강주 경기에서 이런 골은요. 네. 와, 이건 대박 골이에요. 와 이거 파프라인서부터 치고 나가서요 네. 줄듯줄듯 하면서 수비 라인들을 완전히 있잖아요 뭉개버렸어요. 자 중앙 쪽 이번에는 걷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잖아요. 네.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지금도 수비 내려와야 네. 되는데요. 찬스죠. 찬스요. 또 비어 있어요. 또 비어 있어요. 팔라시오스. 야 이게 7골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고 있고요. 사이에 지금도 만점입니다. 카세 폭격기 팔라시오스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윤평국 골키퍼.
김영렬 감독 보세요. 네. 저 퍼스. 이야. 이것은 안양이요. 앞으로 어떤 경기력을 더 펼쳐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저 인생골 인생 경기 같아요. 이렇게 저 여지금도 팔라시우스 선수 경기 끝났어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사상 첫 5연승 그리고 20게임 무패 행진에 도전했던 광주의 도전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광주 그동안 이뤄놨던 새 기록은 대기록이었습니다. 네, 깨야 되는 다른 팀들이고요. 네. 하지만 오늘 안양 선수들 네. 와 이거 오늘 진짜 원팀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